자, 리베로의 출격, 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국도하하, 그리고 강남 제비스코를 꼽아주셨습니다. 이어서 설명을 계속해 주실까요? 네, 리베로 뭐 옛날에 홍명보 선수가 우리나라의 대표 리베로였잖아요. 맨 뒤에 있다가 스위퍼를 보다가 공격을 해야 될 때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방 산업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. 조선, 건설, 자동차 앞단이 다 가니까 후방에 있는 철강, 철강 회사에서 조선, 건설, 자동차 거기다 건설 그 제품을 다 납품을 하잖아요. 그리고 페인트, 그러니까 이 뒷단에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. 앞단에 이제 전방 산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이 이제 입김이 세진 거잖아요. 구리 가격 급격하게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. 닥터 코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철강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를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인가. 근데 이제 목소리가 커졌어요.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오잖아요. 조선 자동차 건설이 조금 풀리니까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 담당자들이 야 우리 이제 참을 만큼 많이 참았다. 국제 그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는데 우린 더 이상 못 참아 하면서 지금 철강 이제 열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. 열연이 이제 기본이 되는 가격이거든요. 그래서 그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반영을 시키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죠. 거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 계열사 전체가 지금 수소 쪽으로 전환을 해서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랑 또 협약을 맺고 뭐 이러면서 그쪽으로 플랫폼을 변경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네, 요쪽 그러니까 안 가 경기 민감 업종 중에 덜 간 거 있잖아요. 지금 예를 들어 해운주든 H&M이나 대한해운이나 다 날라갔어요. 그 다음에 쉬고 있던 게 오늘 가잖아요.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주문을 하면 3년에서 5년이 걸려요. 그래서 해운주가 먼저 가는데 해운주가 맨날 배가 모자르다고 해서 H&M도 막 배를 투입하잖아요. 배를 임시로 투입하다가 모자라면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니까 조선사가 오르는 거예요. 그럼 조선사에서 주문을 받으면 누구한테 또 주문을 넣겠어요? 철강회사에. 우리 후판 좀 달라. 두꺼운 판. 우리 해운사에서 주문이 들어왔다. 아니면 그 화학회사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를 이제 만들어 달라더라. 근데 배를 만들어 달라더라 하니까 철강제가 필요한다더라. 그럼 이제 또 페인트 회사에 연락을 해요. 페인트 회사 너네 페인트 필요하다. 달라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순서대로 움직이시는 거 아시겠죠? 해운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선, 철강, 페인트 여기까지 돈 거예요. 이제 가장 안 오르고 가장 맨 마지막 사이클에 있는 거. 네.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머릿속에 계속 그냥 넣고 계셔야지. 와. 요게 좀 포스코 정말 대응이 될 것 같다는 정말 시장 대비 정말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네요. 오늘도 3%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목군들이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 네. 시장 대비 아주 선방을 해 줬잖아요. 네.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? 한동안은 지속될 것 같아요.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도 늦지 않아요? 네,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까? 포스코 기준으로는요, 예. 40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그 정도 가야 이제 과열권에 진입이 되거든요. 포스코는. 그리고 노루페인트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여기 밑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고 강남 제비스코도 마찬가지예요. 페인트 그리고 국도화학, 아까 화학 중에 안 올랐잖아요. 국도화학이. 이런 것들. 안 오른 것들이 있어요. 화학 중에. 송원산업이나 국도화학, 이런 중소형 화학이 덜 올랐어요. 지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대본에는 준비를 안 했는데 급식주들 있죠? 오늘 다 플러스예요. 현대 그린푸드, CJ 프레시웨이, 그리고 신세계푸드 전부 플러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약을 했어요.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 솔직히 자영업자도 힘들고 다 힘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제일 불쌍해요. 아이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학여행도 못 가죠. 뭐 졸업여행도 못 가죠. 애들하고 그 사진도 못 찍고 선생님 얼굴이 누군지도 몰라요. 처음에. 그 작년에 그랬어요. 초반에 계약을 했는데 선생님 얼굴하고 애들 얼굴을 몰랐어요. 며칠 동안 계속. 근데 이제 그 다 전면 계약으로 가기로 했거든요. 교육부에서 웬만하면 좋군요. 예, 급식주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. 예. 거기다가 구내식당도 마찬가지. 회사 구내식당 다 막혀 있었던 거 다 네. 살아나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 외식도 살아나고 이래서 급식주도 지금 네. 괜찮고요.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것들을 공략을 해야지 되고 지금 너무 높이 있고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들은 네.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. 알겠습니다.